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경기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지역화폐 차별 거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이후 현재 활발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가 손님이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지역화폐의 취지를 언급하며 차별거래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일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결제하려고 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10%를 더 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지역화폐 정책 자체가 큰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 전체를 돕기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이어 이 지사는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차별거래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카드를 차별하는 행위는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서도 아주 엄정하게 조사하고 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가맹점 대상을 계도하고 특사경을 통한 수사활동, 시군합동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차별거래 사실 확인 시 가맹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 지사는 소상공인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의 방안도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